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파키스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인플루언서,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치아 아셈은 1990년 3월 1일 파키스탄 펀자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인플루언서가 된 칸델 발로크입니다. 펀자브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산업과 농업이 발달해 있고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보수적인 곳으로 여성들은 외출할 때마다 히잡을 써야 하며 심지어 더 보수적인 집안의 여자들은 맨발로 생활합니다. 맨발 생활을 해야만 여자들이 바닥에 집중하여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게 되고 외부인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었죠. 칸델의 가족은 6남 2녀로 대가족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생업으로 농장일을 했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칸델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활발했으며 항상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근처 마을의 또래 소녀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파키스탄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여성들에게 부르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자주적인 성향이 강한 칸델은 부르카를 거부하였고 이 일로 부모님과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2000년대 초 칸델 가족은 처음으로 TV를 구입했습니다. 칸델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바쁘게 돌아가는 대도시 생활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에게 본인도 도시 소녀들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칸델 내 여자들은 학교에 입학한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칸델을 비롯한 모든 딸들이 기본 교육까지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2016년 파키스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곤율이 40%나 되었고 인구의 48.5%가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칸델의 어머니는 칸델은 공부에 흥미를 느꼈고 반면 집안일을 아주 싫어했어요. 한 번은 제가 딸에게 반죽을 맡겼는데 엉망으로 만들어놨었죠. 또 빵을 구우라고 했는데 빵을 굽기는커녕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요리를 맡겼는데 결국 또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저는 딸에게 요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워야 한다며 시집가서도 빵을 구울 수 없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칸델은 그때 나는 남편을 위해 빵을 굽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시집을 가기 싫다고 해도 칸델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파키스탄 소녀와 같이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들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대 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칸델은 부모님의 주도로 아시크 후사인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크는 칸델을 학대하며 그녀가 공부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지내다가 참다 못한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대도시 물탄으로 도망쳤습니다. 물탄에서 그녀는 여성보호소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결국 아들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칸델은 언젠가 돈을 벌게 되면 아들을 다시 곁으로 데려올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남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칸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2016년 22세의 나이에 그녀는 마침내 카라치로 이주할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칸델은 카라치에서 영화 드라마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에 통과해도 번번이 단역을 맡아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연말 칸델은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키스탄 리얼리티 쇼 파키스탄 아이돌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유명해진 계기는 실력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오디션을 봐 무대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흘리며 오디션을 마쳤습니다.
이 오디션은 매체를 통해 여러 번 회자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노래 실력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이후 콴델은 오디션은 사실 가짜였으며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위해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콴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얻은 콴델은 SNS에 본인의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며 대담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여성 독립을 내세우는 발언도 많아 그녀는 수십만 명의 팬을 얻게 되었으며 파키스탄의 킴 카다시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그녀는 과장된 아이라이너와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몸매를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 명의 여성으로 만들어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파키스탄이 특정 크리켓 경기에서 이기면 특별한 춤을 추겠다고 공약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현 파키스탄 총리이자 그 당시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였던 임란 칸에 대해 과감한 애정 표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며칠 동안 그의 집 앞에 서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파키스탄 소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며 불합리한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반복하며 말했으며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그냥 참고 있지만 말고 용감하게 얘기해야만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옷차림에 노출이 많으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콴델의 거침없는 행보는 SNS에서 수많은 안티를 몰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녀와 인터뷰하던 진행자가 악의적으로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 천박한 방식을 써야 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콴델은 나는 단지 섹시한 걸 자랑했을 뿐 섹시한 건 저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 이전엔 파키스탄의 어떤 여성도 감히 대중들 앞에서 권위에 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뉴스에서 정부를 향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며 노래를 써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그녀를 파키스탄 페미니즘의 대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콴델은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면서 극성 세력의 보복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우선 그녀가 자신에게 지은 이름인 콴델 발로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발로치는 약 400만 명이 되는 파키스탄의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콴델의 언니가 2년 전에 여동생을 만나 그녀에게 왜 그런 이름으로 바꿨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이 힘없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발로크로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발로치족의 이름난 가문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공격하고 싶어도 두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콴델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고급 호텔이나 무대 위에 서 있어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그녀는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주로 미국식 억양을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의 버즈피드 뉴스에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만든 것과 그녀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파키스탄의 한 지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축하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파키스탄 대통령 맘눈 후세인도 사람들에게 서양의 명절을 지키지 말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콴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게시하여 실크 드레스를 입고 팬들에게 행복한 발렌타인데이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치인들을 바보라고 하며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막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언행은 보수적인 파키스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판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건 2016년 6월 20일 그녀가 인터넷에 올린 셀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파키스탄 물탄에서 태어난 성직자 압둘 카비입니다. 그는 종교 평의회 의원이었는데 TV쇼에서 칸델과 알게 되어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
환대를 카라치에서 열린 모임에 공개적으로 초대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은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끊고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욕설과 거짓말 그리고 싸움 등을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콴델과 카비는 카라치의 한 호텔에서 만나 영상과 셀카를 올렸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해 보였고 심지어 콴델은 카비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직자로서 라마단 기간에 그런 일을 했다니 파키스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했고 곧바로 비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키는 콴델이 자신에게 데이트 요청을 했다며 그녀는 임란칸을 만나기 위해 나랑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할 사이에 그녀는 제 모자를 머리에 쓰고 셀카를 찍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콴델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비키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비키가 그녀를 호텔방으로 불렀고 임란칸은 65세가 넘은 늙은이라며 그를 잊으라며 본인이 그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 사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카비는 종교위원회에서 정직되었습니다. 콴델은 수천 건의 위협 전화를 받았는데 전부 비키와 그의 지지자들이 한 전화였습니다. 콴델은 인터뷰 중에 정부의 도움과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그녀는 보호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숨기려고 했던 사생활도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는 콴델의 여권 사진을 공개하며 그녀의 실명과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녀는 바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녀의 개인정보를 폭로한 기자는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모두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은 여성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요. 라고 자기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콴델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코르반 축제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콴델은 자기 가족에 의해 참변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7월 15일 콴델은 이슬람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이드 아라드하를 보내기 위해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오빠 와셈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콴델은 일찍 침실로 들어가 잤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딸이 계속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딸이 이미 숨진 걸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콴델은 약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최소 15시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이 그녀의 집에서 발생하여 경찰은 콴델의 오빠 와셈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콴델과 갈등이 있던 카비와 그의 주변 사람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다 카비의 사촌 형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콴델의 오빠와 그녀의 사촌 오빠와 같이 사건 현장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지만 와셈이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와셈은 콴델이 너무 방탕했다며 그녀의 말과 행동이 가족의 명예에 나쁜 영향을 미쳐 용납할 수 없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여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집에 있어야 하며 전통을 유지해야 하지만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왜 6.20 사건 발생 이후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자 그 전에는 콴델이 우리 가족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언론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사건이 너무 커져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콴델이 유명인이 된 후 그녀는 가족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고 여동생의 결혼 비용을 마련해 주었으며 가족의 생활비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콴델을 해친 오빠는 여동생의 돈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단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동생을 숨지게 했으며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우 전형적인 명예 범죄자였습니다. 범인은 종종 피해자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거의 전부 여성이었는데 부모가 정한 결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거나 또 옷차림에 노출이 많거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유엔의 통계를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0명의 여성이 명예범죄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대부분 남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최소 1,276건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명예범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 범인이 여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만 하면 감형되거나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해쳤다는 정의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명예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기만 하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칸델의 오빠가 그렇게 오만한 이유입니다. 그는 심지어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며 몇 달 만에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칸델의 사건은 파키스탄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빠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사상 최초 명예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법률을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파키스탄 의회는 2016년 10월에 가해자에게 최소 2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감자는 더 이상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 감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와셈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처럼 보였지만 2022년 2월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감자 와셈이 갑자기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주 검찰은 주요 증인이 증언을 철회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은 피해자 오빠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와셈의 오빠는 유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짓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칸델의 오빠가 항소하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3년을 복역하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건 칸델의 부모도 정부도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칸델의 부모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와셈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영원히 아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딸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의 경우 칸델 사건 초기에는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아주 높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키스탄의 보수파들은 절대적인 발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생각은 한 건의 사건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